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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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뭘 하기 위해 이곳에 왔죠? 오늘 컨셉은 이제 지구를 지켜라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구 지키는 거 제 전문입니다. 이거 대본 좀 주세요. 아이, 혜민 씨 앉아. 텀블러 좀 봐. 혜민 씨 앉아. 왜요? 아이, 뭐하네. 이걸 어떻게 손으로 훔칩니까? 네, 오늘의 을지피플 상생을 위한 착한 변화를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유웅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력을 보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와 IT 업계를 주름잡던 반도체 설계자 출신이라고 네, 하는데 최첨단 반도체에서 친환경으로 이거 좀 너무 극과극 아닌가요? 예, 제가 원래 전공이 보석 칩 설계거든요. 근데 저는 엔지니어로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었고요. 인류의 삶의 질을 낮게 하는 부분에 기술의 진보가 쓰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ESG 요즘 틀면 나오는 핫 이슈이긴 한데 ESG가 정확히 뭔가요? ESG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기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인데요.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쩌면 유일한 생존 전략이 ESG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친환경, 착한 기업이 뜬다는 건데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녹색 경영 이슈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근데 왜 유독 요즘 이렇게 ESG가 포탄이 터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글로벌 기업들이 역시 탄소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22년까지 배송용 차량이 1만 대를 전기차로 바꿀 예정이고요. 36년까지는 10만 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로 상당히 ESG 경영 활동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쩐지 요새 좀 여기저기 ESG 펀드가 굉장히 붐이더라고요. 저도 이 펀드에 늦기 전에 한번. 네, 근데 사실 ICT 기업들은 뭐 따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탄소를 줄인다는 거죠? 혹시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계 대결 기억하세요? 뭐 갑자기 알파고요? 그 명대사도 있었잖아요. 그때 뭐 인간이 패한 것이 아니다. 이세돌이 패한 것이다. 네. 그런데 ESG 측면에서 보면 알파고가 진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이세돌 그 프로는 네네.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0.5kg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네네. 알파고는 그 수백만 배에 해당되는 탄소 배출을 했거든요. 사실 전자기기의 전력 소모가 늘어날수록 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요? 네, 유튜브도 10억 뷰가 하루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0톤 이상의 탄소 배출이 하루에 발생합니다. 그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뭐 유튜브를 하면 안 네, 그럼 현재 SKT는 어떤 ESG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 100%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2050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5G나 AI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측면에 있어서도 기술에 소외되고 디지털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보급을 해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실버 택스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SKT가 다 이미 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약간 동참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끼어들 곳이 없네요. 있습니다. 제가 끼어들 곳이 있나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컵을 줄이는 캠페인인데요. 스타벅스와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시면 되고요. 현민 씨도 함께 하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마음껏 가져다 써주십시오. 네, 그럼 앞으로 SKT가 만들어갈 ESG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사회가 지속가능해야 기업도 지속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통신뿐 아니라 그린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기업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환경 모두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그게 우리가 그려나갈 ESG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ESG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저도 뭔가 마치 하나 함께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한테도 이런 ESG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언 같은 거 하나만. 일단 안 읽고 미뤄둔 메일부터 싹 지우시면
저 그 대학 합격 메일도 아직 그대로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어. 아, 오늘 ESG 배웠는데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 뒤에서 뭐 하십니까? 그거 빨리 누가 줄 값을 해요? 앞으로 그런 거 쓰지도 마시고. 일단 정리해요, 빨리.